안녕하십니까. 박성수입니다. 광주, 목포, 여수 MBC 그리고 광전남연구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5주 연속 특집 토론 천년의 전라도 미래를 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준비된 미래 신산업을 열다.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산업구조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지금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어떤 산업이 적합할까요? 광전남이 주목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미래 희망과 발전 방향을 함께 찾아봅니다. 5주 연속 특집 토론 그 두 번째 시간 준비된 미래 신산업을 열다. 지금 시작합니다. 5주 연속 특집 토론 그 두 번째 시간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광주 전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은 무엇인가? 정치, 경제, 산업 등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 패널과 함께 지역의 신산업을 이야기합니다.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대토론의 장 천년의 전라도 미래를 품다. 오늘 이 시간 광주 전남 신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여러분과 함께 모색해봅니다. 네, 오늘 토론을 함께 하실 네 분의 패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병환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지역 지금 국회의원 맡고 계시고 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시죠? 네. 네. 지역민들에게 인사도 해 주시고 또 최근에 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데 그 근황 좀 알려 주십시오. 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이제 없다는 말인데 꼭 저 형편이 그렇습니다. 제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네, 산업 부분은 다들 아시다시피 대우조선이라거나 한진해운과 같은 주력 산업 구조인 되고 있고 이어서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 것도 산업들도 역시 구조조정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통 산업의 어떤 침체를 대체할 그러면 신산업 성장 전략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이냐. 국가적 차원에서도 역시 과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좀 신경을 써야 하고요. 또 여름에는 폭염으로 우리 국민들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에어컨도 제대로 틀지 못하는 어려움을 네. 겪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 여당과 이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의 그 개편 등 전기요금 체계를 바꾸는 문제로 좀 골몰하고 있고요. 또 이제 가을 들어서는 경주 지진 때문에 네. 거기에 활성단층 지역이어서 또 거기에 원전이 밀접해 있어서 국민들이 굉장히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크게 증폭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향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에너지 정책 방향을 획기적으로 좀 전환시켜야 한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이래저래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유, 이번 여름 고생 많이 하고 계셨군요. 조한익 한국전력 사장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국전력이 2014년 11월 말경에 빛가람 혁신도시를 네. 입주하셨지 않습니까? 벌써 한 2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혁신도시의 둥지를 튼 위에 큰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최첨단 지역인 서울 삼성동에서 고고하고 아주 다친 이런 생활을 하다가 네. 그 열리고 따뜻하고 더불어 사는 고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변화가 있죠. 뭐 어려운 것도 많이 있었지만은 진짜 같이 더불어서 발전하는 이런 문화를 한전의 임원 직원들이 체득을 하고 또 한전의 앞으로 나갈 방향도 그런 식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네. 대체로 뭐 지금 우리 장병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뭐 전기료 누진제 문제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또 뭐 그 태풍 피해라든지 다 한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도 많지만은 대체로 좋은 기운을 많이 받았다 생각을 합니다. 이쪽으로 와서
한전의 적자도 아저 적자에서 흑자로 이제 반전을 하고 또 그 포브스라고 글로벌 기업의 랭킹을 정하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유일하게 세계 100대 기업에 삼성전자하고 한전이 둘이 들어가는 계기가 됐고 또 전력 분야에서는 1등이 됐죠. 그건 자 우리가 세계에서 전력 분야 5등 안에만 들어도 한이 없겠다 했는데 1등을 그냥 덜렁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참 지탱하기가 많은 부담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야구 끝나면 겨울 스포츠가 배구입니다. 한전이 프로 배구단을 갖고 있는데 그 만년 하위 팀이 얼마 전에 우승을 했습니다. 아유. 이게 다 이쪽으로 와서 좋은 기운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런 좋은 기운을 앞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로 오셔서 뭐 1등도 하고 예. 건강도 좋아지시고 예. 박수 한번 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재훈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총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광주가 고향이시죠? 네, 계림동입니다. 아, 그러신가요? 예. 대학 총장직 이외에도 다양하게 활동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그 에너지밸리 포럼 또 대표도 맡으셔가지고 또 지역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기구인지 그거 좀 우리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 전남 광주 지역의 에너지 산업 또는 에너지 관련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저희들이 월 1회나 2회 정도,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네. 포럼을 통해서 기업 상호 간의 정보 교환도 좀 하고 이 지역에서 새로운 에너지 분야였던 사업 기회도 좀 모색하고 네트워크도 좀 구축하고 이런 걸 시작을 하려고 지난 9월 5일 날 발족을 했습니다. 옆에 조완익 사장이 계시지만은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셨고 또 우리 장병환 위원장님 당일날 오셔가지고 아주 정성어린 축하의 말씀도 저희들한테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포럼을 결성한 기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한전이 이 나주로 이전해서 이 에너지 신산업 단지를 좀 조성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포럼이 그 밑바탕에서 좀 역할을 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적은 숫자지만은 정말 열성 있는 기업인들 중심으로 해서 이 포럼을 운영을 하고 또 여기에 아주 좋은 인프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 연구기관 또 정부 출연기관도 많이 와 있고 이런 분들도 같이 좀 참여를 하고 해서 여기에 정말로 에너지 신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기업 생태계가 이렇게 번져나가는 거를 그걸 목표로 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조언도 좀 해주시고 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열심히들 돕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진이 고향이신가요? 아, 네. 다산의 네. 고향 강진입니다. 종종 고향에 오신죠? 네. 네. 1년이면 자주 오진 않지만 역시 네. 오면은 태가 묻힌 곳이라서 그런지 항상 네. 올 때마다 굉장히 새롭고 반가운 느낌입니다. 그 정보통신산업진흥이라는 그 막중한 책무를 지금 이행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기관인지 우리 시청자들한테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가 1년에 무역 흑자를 500억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 한 군데서 1년에 무역 흑자를 1000억 달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자원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지만은 그 과학기술의 힘을 통해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부분인데 이 ICT 산업을 더 키우는 것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제는 다른 산업들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업이랄지 앞으로도 이런 그 기존 산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부분에다가 ICT라는 기술을 접목을 해서 네. 그 산업이 다시 한번 생기를 돋게 하는 이 두 가지 미션을 저희들이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역할을 수행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다양한 시민 방청객들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토론을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우리 방청객 여러분의 질문을 받는 시간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과 광주 전남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진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 사회에는 어떠한 산업이 주목을 받을지, 또 광주남의 미래 핵심 사업은 무엇인지, 지금부터서 준비된 미래 신산업을 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과 그에 따른 산업구조의 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1, 2차, 3차 산업과 4차 산업혁명, 그것이 어떻게 다르고 무엇이 다른지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분야의 그 전문가이신 우리 윤용록 원장님 좀 설명해 주시죠. 네. 4차 산업혁명이란 단어가 금년에 갑자기 등장하게 되는데, 4차 산업혁명은 농업, 공업,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산업이라기보다는 기존 산업이 이 상상력을 더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거다.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00년 전에 증기의 힘이 발명이 되면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고요. 100년 전에 전기가 발명되면서 2차 산업, 그 다음에 50년 전에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1, 2, 3차 산업혁명의 공통점은 뭐냐? 원료를 투입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 이거를 어떻게 하면 값싸게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게 1, 2, 3차 산업혁명의 공통점이라고 본다면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산업이 이제 상상력, 우리가 말하는 이미지네이션을 섞어서 저 끝에서 거대한 혁신을 만들어내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지능을 가진 물건,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지능을 갖춘 공장. 예를 들어본다면 미국의 GE라는 회사에서 항공기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GE가 항공기 엔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엔진도 물론 만들지만 엔진 안에다가 250개의 센서를 부착을 해놨어요. 그래서 엔진이 가동되는 순간 그 센서들이 자기 건강 진단을 해서 GE 본사에다 보내옵니다. 과거에는 GE는 엔진 한 대에 1,000만 불 팔았지만 지금은 엔진이 수명을 다 할 때까지 매월 예를 들면 30만 불씩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죠. 제품에다가 지능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하나의 서비스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 그래서 이 모든 산업이 앞으로 4차 산업 혁명화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예. 우리 이재원 총장님 또 학계에 계시면서 좀 많이 연구하고 계시니까 좀 사실은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이 4차 산업 혁명 우리 윤 원장님 TV 나와서 강의하는 것 제가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워낙 전문가시니까 몇 마디 첨언 드리자면 예. 4차 산업 혁명의 키워드는 연결하고 융합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생각해온 업종별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진다. 예를 들면 저희 대학교에 기계공학과 교수님이 계시는데 3D를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의 그 뼈를 맞춤형으로 재생을 하는 연구소를 차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계산업이냐, 의료산업이냐. 사실은 정의도 좀 불분명하죠.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한 125억 정도의 펀딩을 받아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뿐만 그런 업종별 경계뿐만 아니라 과거에 생각했던 농업, 제조업, 서비스 그런 1, 2, 3차 산업 경계도 사실은 모호해지는 거죠. 제조업체가 냉방기를 제조해서 그 상품을 파는 게 종래에 2차 산업의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냉방기보다는 냉방 서비스를 파는 거거든요. 냉방 서비스를 정수기도 정수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물이라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고 이게 조금 더 나아가다 보면은 환경 친화적이고 어떻게 하면은 코스트를 최적화시키면서 토탈 냉방 서비스를 하느냐 하는 일종의 솔루션 서비스까지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창조적인 인재가 어떻게 하면 먼저 미래를 설계해서 앞서 나가느냐. 이게 가장 핵심 아닌가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예. 우리 그 전문가이신 윤 원장님 또 이 총장님 그렇게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예, 기존 산업의 상상력을 갖다가 예, 첨가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래서 연결과 어떤 융복합의 키워드로서 아주 생생한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4차 산업의 핵심이 되는 분야는 뭐라고 보시고 또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장명원 의원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성장과 고용을 유지했던 주력 산업은 아무래도 제조업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타 서비스 산업이 육성되더라도 든든한 제조업을 유지하고 있을 때 그래도 고용이 가능했는데 이제 언제부턴가 사실 이제 고용 없는 이제 성장 이야기가 나오고 하면서 이제 급격히 산업의 중심이 이 제조업에서 사실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설명을 하셨다시피 모든 제조업도 사실은 ICT와 결합해서 융복합을 통해서 사실 산업 간 경계가 이제 없어지는 그런 때로 간단 말입니다. 빅데이터나 IoT나 이런 여러 가지 사물 인터넷이나 3D 프린팅 이런 저기가 과거 제조업의 개념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은 이제 소프트 파워가 제조업의 중심이 되는 사회가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를 과거 물적 중심, 하드웨어 중심의 사고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고로 바꿔나가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다 하는 거고요. 또 그러한 그 시대에는 그러면 결국 이 제조업의 패턴도 어떻게 바뀔 것이냐 하는 것이 또 정책적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제품의 수명이 굉장히 빠르고 개별 소비자들이 이 요구하는 니드에 맞춰서 신속하게 생산해내는 체제로 제조업이 적응해 나가지 않으면 서바이벌 할 수 없는 그런 제의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조업이 굉장히 유연한 생산 체제를 갖추어야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이고 또 바로 그러한 체제를 맞춰 가려면 우리 여러 가지 공장 체제도 스마트 팩토리로 대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하는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한익 사장님 글로벌 기업을 또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데 네, 말씀해 주시죠. 그 사람 4차원이다 할 때 대개 어떤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뭔가 좀 다른 사람은 다르고 좀 현실적이지 않고 뭐가 좀 독특하다 할 때 4차원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4차 산업이란 것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그냥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하던 그런 산업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산업이 되는 거죠. 융복합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엔 1+1이 2였는데 전혀 4도 되고 5도 되고 그런 게 이제 4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융복합에 관한 말씀 이런 말씀들은 세 분들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더 깊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4차 산업의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구성 요소는 그 바뀌는 이 지구 환경, 기후 환경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모두들 다 느끼셨겠지만은 엄청나게 지금 올여름 더웠고 태풍이 오고 또 겨울은 굉장히 춥고 눈도 많이 오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일상으로 우리한테 다 닥쳐왔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올 얘기가 아니고 현재 당장 우리 옆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에 맞춰서 어떤 지금까지 어떤 융복합 모든 그 인류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문명을 정말 좀 조합을 해서 대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의 미래 사회를 우리가 편안하고 또 그다음에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또 편안한 이 기후 환경 속에서 살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도 전부 다 에너지 효율 쪽으로, 그다음에 에너지 절감 쪽으로 맞춰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한전이나 우리 이 모두 이 지역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밸리라든지 이런 게 바로 그런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 분야에도 융합이 되고 집적화가 돼서 그 ICT 분야와 에너지 분야가 융합이 돼서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각종 그 에너지 관련 진단 장비 같은 것도 이제는 가상형 현실이나 증강현실로 전부 다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고 또 드론을 띄워서도 그
진단할 수 있고 또 그걸 잘못되면 고쳐나갈 수도 있고 또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게 이제 IoT 분야, 사물 인터넷 분야도 예를 들면은 그 한전의 전주가 880만 개 있습니다. 이걸 전부 일일이 과거에는 사람이 다니면서 열화상 카메라로 찍고 그러던 것을 이제는 스스로 그 센서가 부착된 이 그 진짜 IT 기기죠. 기기가 거기 올라앉아서 그 진동이라든지 습도라든지 또 먼지라든지 이걸 다 진단해서 보내주고 또 원격으로 고쳐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에너지 부분에서 4차 산업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우리 장병환 위원장님 그리고 조한익 사장님 얘기를 갖다가 들으셨죠? 우리 그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변화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다음에 특히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효율, 에너지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의 그런 그 신산업들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쪽에서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글로벌 기업들을 살펴보면서 특히 정보통신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즉 산업구조가 달라지면서 소프트웨어의 가치와 중요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그 의미를 갖다가 우리 이재훈 총장께서 좀 차원에서 해석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난번 7월 달에 제가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좀 다녀왔습니다. 예. 거기에 잘 아시는 그 스탠포드 대학이나 또 산호세 주립대학, 그 유명한 대학의 그 최상층의 졸업생들, 이 친구들은 거기에 있는 구글이나 아마존 이런 데 취업을 안 한답니다. 오히려 뭘 하냐면 창업을 한대요. 뭘 가지고 창업을 하느냐. 전부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 뛰어들어가지고 이 창업을 하는데, 그에 이제 못 미치는 학생들이 이제 페이스북, 구글 이런 데 이렇게 취업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소프트웨어 중요성은 아까 우리 윤 원장께서 GE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 전에 뉴욕타임스에 그 GE를 표현하기를 GE가 설립된 지 124년 된 기업입니다. 가스터빈 뭐 이런 것 제조로는 세계 최고 기업인데 GE를 124년 된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그러니까 신생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그러니까 제프 이멜트 회장이 2011년에 실리콘밸리에 자기들 스스로 소프트웨어 센터를 설립을 해요. 그리고 지금 선언하기를 GE는 앞으로 2020년까지 세계 10대 소프트웨어 기업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게 있습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덴마크의 그 유명한 풍력발전회사라고 베스타스라고 있습니다. 베스타스라고. 이 회사가 설립이 1898년,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마 갑오경장 일어나고 할 때 대장간에서 출발한 회사고 그 이후로는 농기계 전문 제조회사로 갔다가 1970년대에 이제 풍력발전해서 이 블레이드 제작하고 타워 제작하고 이런 회사로 갔는데 그동안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그래가지고 2000년대 초까지 혹독한 구조조정 또 거의 뭐 파산하다시피 했는데 최근에 이 베스타스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경에 뭐가 있느냐. 기기를 제작하고 그걸 얼마나 크게 만드냐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근데 풍력발전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각종 통계를 빅데이터로 전부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분석하고 운용하는 능력이 경쟁력을 좌우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아주 깎아지른 절벽 위에 풍력발전소를 좀 설치해달라. 그러면 다른 회사에서는 아 그거는 코스트가 도저히 높아서 못한다. 그런데 이 베스타스는 그 지형의 풍향이랄지 바람 세기랄지 또 거기에 적합한 풍력발전의 어떤 그 크기 이런 걸 전부 계산을 해가지고 가장 코스트 이펙티브한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타스가 다시 살아난 이면에는 그 소프트웨어 파워가 있다. 이렇게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적절한 예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네. 실감나는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윤종로 원장님 또 많은 얘기. 네. 아까 제가 1차 산업혁명은 스팀 파워, 2차 산업혁명은 일렉트릭 파워, 3차 산업혁명은 컴퓨팅 파워라고 얘기했네.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소위 이미지네이션을 거대한 이노베이션으로 바꾸는 4차 산업혁명을 움직이는 힘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답이 아까 장병환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소프트 파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소프트 파워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힘이다. 우선 문화, 교육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13년에 백악관에다가 초등학생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애들아, 남이 만든 게임에 너무 중독되지 말고 소프트웨어를 익혀서 게임을 만드는 데 한번 중독돼봐라 하면서 초등학교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2018년부터 초등학교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실시가 됩니다. 우리나라 대학도 이제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 14개가 선정이 돼서 이 대학은 어떤 과목을 전공하든지 간에 일정 수준 이상의 소프트웨어를 반드시 배우도록 해놨습니다. 이제는 소프트웨어라는 새로운 힘을 통해서 모든 걸 바꿀 수 있다. 우리 상상력을. 그래서 세계에서 시가총액 6대 기업을 살펴보면은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 페이스북, 아마존 이게 세계 6대 기업 중에서 코카콜라가 6번이고 5번, 5위 안에 들어간 회사들입니다.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회사들의 공통점은 자원을 투입해서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의 좋은 아이디어, 상상력을 투입을 해서 저 끝에서 어마어마한 혁신을 만들어버린 회사들이거든요. 구글만 하더라도 구글의 나이가 18살입니다. 인간으로 따지면 고등학교 3학년이죠. 18년 전에 구글이 태어났을 때 전 세계 인터넷 검색을 완전히 석권했던 회사가 야후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세계 넘버원이 됐거든요. 그러면 구글이 뭐 노벨상을 몇 개 만들어냈습니까? 아닙니다. 구글에 근무하던 40살도 넘은 아줌마의 간단한 상상력, 구글 서제스트라는 아이디어. 우리가 검색할 때 NY만 집어넣으면 뉴욕타임즈, 뉴욕 양키즈, 뉴욕 라이브러리 먼저 서제스트 하면 클릭하면 바로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 간단한 상상력을 구글 서제스트라는 검색 엔진으로 만드는 데는 6개월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검색 엔진 하나가 야후를 무너뜨리고 18년 후에 애플을 제치고 세계 넘버원이 됐거든요. 역시 21세기의 기업은 이미지네이션을 거대한 이노베이션으로 바꿀 줄 아는 이런 회사들. 그런데 우리의 상상력이 머리 안에만 갇혀 있다면은 상상으로 끝나는데 이게 혁신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네이블러가 필요합니다. 그 이네이블러가 뭐냐? 저는 소프트웨어다.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상상력을 논리적으로 구현해내는 수단이 소프트웨어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상상력을 물리적으로 구현해내는 수단이 또 3D 프린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세계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가장 먼저 접해서 가장 잘 다룰 줄 아는 그런 힘을 갖는 것. 이게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나가는 동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4차 산업혁명에서 결국 소프트웨어가 경쟁력이다. 뭐 이렇게 또 예, 정의해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들어보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을 맞아서 새로운 산업구조가 급격하게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남이 이런 부분에서 가진 잠재력이랄까요? 유망성, 이건 뭐라고 생각하신지 우리 패널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장병원 의원님. 네. 이 지금 4차 산업혁 혁명 시대에서 경쟁력이 결국 소프트 파워에서 나온다고 지금 거의 예.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소프트 파워를 이렇게 우리 것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R&D가 사실은 본격적으로 투자되고 거기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고야 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그 인력도 많아져야 하고 수준도 높아져야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 전남 경우에는 사실 이런 혁신 기반으로 지금 혁신도시와 이 R&D 특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아무래도 국책연구기관이 집적되어 있는 대전을 제외하고는 우리 광주 전남 이 R&D 특구의 연구 기반이 가장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 이 또 역시 창의력이라는 말씀을 해주죠. 상상력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예를 들어서 이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 기존 제조업과 IoT를 접목을 시켜야 할 텐데 이 창의력은 결국은 이제 인력 양성을
이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체제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오히려 우리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조금 매우 좀 미흡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인 추세이기도 그렇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랄지 이런 과에 과거에 비해서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이노베이션을 추구하는 회사가 우리 광주 전남 지역으로 오고 싶어도 우리 지역에서 충분한 인력을 갖추죠. 이렇게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빨리 하루빨리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가지고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인력 양성을 하는 체제로 우리의 대학 교육, 우리의 고등학교 교육, 이 교육 체제가 근본적으로 바꿔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한익 사장님 말씀해 주시죠. 아, 예. 제가 이 지역에 온 지 지금 2년이 안 됐는데 광주 전남이 가진 잠재력을 뭐라고 얘기한다는 건 좀 앞서가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간 느낀 거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 장병원 위원장님은 그 창의력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굉장히 잠재력이 크다고 봐요. 이 지역의 가장 큰 강점이 감성이 풍부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감성이라는 거는 바로 상상으로 이어지는 거고 상상이라는 거는 이게 미래의 어떤 세계를 그리는 거거든요. 미래 세계를 그려줘야지 그에 맞춰서 모든 이제 뭐 연구하는 사람이라든지 생산하는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건데 그런 것을 그림을 그릴 줄 아는 그런 창의력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여기 와서 참 많은 인재들을 만났고 그런데 현재까지 그 우수한 인재들이 전부 소위 인문계로 간다든지 아니면 사회과학 계통으로 간다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가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이런 그 4차 산업이 들어오는 걸 계기로 해서 좀 이런 방면으로 소프트웨어 방면으로 좀 많이 좀 진출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여건을 좀 많이 좀 만들어주면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은 여기 참 그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역사를 여러 번 만든 분들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동기부여가 되고 응집력이 생기면은 굉장히 많은 걸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잠재력을 좀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여기 중후장대한 산업이 안 들어가 있는 게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뭐 그냥 큰 무슨 기계 산업이 들어가 있다든지 뭐 전자단지가 빡빡하게 들어가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어쩌면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4차 산업은 어쩌면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고 사람의 어떤 그 창의력과 사람의 어떤 그 잠재력, 그 새로운 능력,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자원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한번 새로 제로베이스 시작할 때 절대 불리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많은 산학년이 많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겠다 생각이 되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육성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산학연 뒷받침 얘기 나오니까 우리 이재훈 총장님 받아서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님하고 또 사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는 생각해 보면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서 뭘 해야 될 거냐. 저는 멀리 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첫째, 정부에서도 광주 전남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광주에 예를 들면은 친환경 자동차 그리고 에너지 신산업, 전남에도 에너지 신산업 또 드론, 에너지 신산업이라는 게 있고 조 사장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에너지의 최대 기업인 한전이 지금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에 와 있거든요. 근데 에너지 산업 자체에도 이미 변화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에너지 산업을 생각하면 대기업이 대규모 장치 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에너지 산업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에너지도 디지털화되어 있고 4차 산업에 지금 그 조류 앞에 직면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우리한테 길이 좀 보이는데 조금 제가 말씀을 좀 쉽게 드리자면은
에너지 입장에서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해서 전지를 통해서 저장하고 유통시키고 전기차를 통해서 이걸 소비를 시킨다고.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테슬라 효과, 또 테슬라 모델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게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도 이 친환경 자동차, 그다음에 에너지 신산업, 한전을 중심으로 한 이 빛가람의 어떤 혁신 움직임 이런 것들이 그런 모델을 한번 개발해 보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잠재력 또 실현 가능한 거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우리 윤종로 원장님 말씀이시죠. 네, 저는 두 가지를 강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광주 전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드밴티지 중에 하나가 저는 비행기로 1시간 거리에 3억 명 이상의 인구가 있다. 저는 이거를 한번 강조를 해보고 싶습니다. 중국이라는, 일본이라는. 따라서 이 분야에다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근데 광주 전남은 아시아의 문화예술의 전당의 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조 사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인 컨텐츠, 또 감성, 정서적인 부분, 이 부분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압도적인 그런 거 아니겠는가. 문화예술의 고장.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컨텐츠화 시켜서 글로벌리 뻗쳐나가는, 특히 중국으로 뻗쳐나가는. 중국이 지금 현재 1인당 GDP가 8,000불 정도 수준에 와 있거든요. 조만간에 10,000불 이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중국의 구매력이라는 거는 상상을 초월할 거다. 지금은 와인을 트는 정도. 좀 지나면은 뮤지컬을 본다거나 뭐 예술을 감상한다거나 이때 우리 컨텐츠 플러스 중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컨텐츠도 우리 걸로 화해서 전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드는 게 좋겠다. 미스 사이공이라는 뮤지컬이 베트남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만들었죠. 그러나 소재는 베트남 소재였지만 이게 전 세계인들의 공감을 일으키면서 브로드웨이에서 10년 이상 롱런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유의 컨텐츠와 그다음에 중국이나 이런 나라의 컨텐츠도 우리 걸 내재화해서 문화사고를 일구는 것 하나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 여름에 증도에 있는 갯벌 박물관을 갔다 왔습니다. 전 세계 5대 갯벌 중에서 우리나라의 갯벌이 머드 함량이, 진흙 함량이 가장 높은 갯벌, 퀄리티가 가장 높은 갯벌, 육지의 허파가 브라질의 그 밀림지대라고 본다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갯벌은 전 세계 바다의 허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갯벌 코드를 우리의 브랜드화 하는 필요가 있다. 왜 똑같이 서해에서 잡힌 조기가 우리나라 연안에서 잡히면은 값도 비싸고 맛도 좋고 중국 연안에서 잡히면 값도 싸고 맛도 없는가에 대한 부분을 저는 갯벌이라는 어떤 그 퀄리티에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5대 갯벌 중에서 우리나라 갯벌 코드를 우리가 브랜드화해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해산물은 그 코드를 붙여서 브랜드화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이 광주 전남은 좋은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또 해양수산 관련 대학이 있고요. 농업생명과학도 전국에서 앞서 있는 부분이고 광주과기원이 있습니다. 이 여러 영역들이 R&D 파워가 뭉쳐서 생명과학 분야, 그다음에 농수산 분야,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컨텐츠를 이렇게 그 디지털화해서 전 세계인들이 공감하게 하는 분야, 이런 분야들을 우리가 그 관심을 두게 된다면은 광주 전남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우리 그 네 분의 패널 의견을 들어보셨습니다. 오늘 그 우리 객석에 같이 한 그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우리 광주는 희망이 있고 잠재력이 있다는 얘기를 여러 가지로 많이 해 주셨지 않습니까? 뭐 탄탄한 R&D를 구축해가지고 우리가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감성이 풍부한 인재, 우수한 인재, 또 친환경 자동차, 그다음에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기대, 또 문화예술의 수도답게 그런 컨텐츠에 따른 앞으로 산업 진흥이 가능한 지역. 그러면서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생태 문화의 그런 강점도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5주 연속 특집 토론을 준비하면서 사전에 광주와 전남의 그 시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의 신산업에 대한 의식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지역의 신산업에 대한 광주 전남 지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산업을 물었습니다. 관광산업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요. 그 뒤로는 문화콘텐츠 산업, 자동차 산업 순입니다. 에너지 관련 산업은 18%에 그쳤습니다. 자,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에서는 문화콘텐츠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동차 산업, 전남에서는 관광산업이 40%에 달하고 에너지 산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20대와 30대는 문화콘텐츠를, 40대는 에너지 산업, 그리고 5, 60대는 관광산업을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이번에는 빛가람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밸리가 광주와 전남 지역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물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이 절반을 넘었지만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37%나 됐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혁신도시와 가까운 광주 남구와 나주 인근 시군에서 기대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에너지밸리가 성공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지역 산업단지와 연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30%로 가장 많았고요. 그 뒤로는 에너지 관련 기업과 연구소 유치, 전문 인력 육성 순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가장 중점둬야 할 정책을 물었는데요. 미래 신산업 발굴 육성해야 한다는 응답과 출산 장려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37.9% 그리고 36%로 비슷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에서는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자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요. 전남은 출산 장려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이 지난달 20일부터 사흘 동안 광주와 전남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네, 그 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광주 전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산업을 묻는 질문에 관광 산업이 가장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그 다음은 문화 콘텐츠 산업이었죠. 에너지 관련 산업. 이쪽은 답변이 18%가 나왔군요. 조금 의외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역민들의 의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병현 원장님. 네, 우리 저 박 원장님께서는 그 의외의 결과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수긍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미래 산업으로 관광 산업을 꼽는 것은 아마 그 전남 쪽 그 주민들의 이 지지율이 높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 지금 아열대 기후로 우리나라가 변화하면서 우리 남해안이 이 천혜의 이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 중국에서 온 관광객들은 이렇게 해안선을 별로 구경하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이 섬들이라거나 이 해안선에 보면 거의 아주 미치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주도를 그렇게 많이 가는 것이고, 다만 이제 광주 경우에는, 이제 말하자면 컨텐츠 산업을 이렇게 꼽았어요. 그건 역시 지금 아시아 문화 전당이 개관한 지가 1년 정도 지금 되어 가기 때문에 아직 이 아시아 문화 전당이 뭔가 광주의 미래에 좀 효자 노릇을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기대가 있다고 봅니다. 주한익 사장님. 에너지 관련 산업 관련해가지고 말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그 에너지 관련 사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대한다는 응답 비중이 18% 정도였고 그것이 적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저는 굉장히 그거는 저 기대보다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에너지에 대해서 이 지역 분들이 잘 모르셨죠. 에너지라는 것, 특히 한전한다면은 그냥 전기를 사서 파는, 그리고 가끔 비싼 여름에 그 누진 요금 매기는 뭐 그런 대로 이렇게 아마 공기업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에너지 내부에서 이 변화는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빅뱅 수준으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이재원 총장님도 조금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그
디지털화가 되고 완전히 다른 이제 산업 분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그 유엔 포럼에 박영숙 대표께서 네, 출연을 하셨던가요? 예, 예, 예. 그분이 이제 그분의 이제 스승이 되시나요? 에너지 혁명 2030이라고 에너지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지금 거의 뭐 최고의 바이블처럼 되어 있는 그런 책을 쓴 저자가 토니 세버란 분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이제 박영수 대표가 인용해서 하는 이야기가 한전 같은 회사는 곧 없어질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니 세버가 한번 한국에 왔을 때 그 네. 당신이 그런 얘기하고 다닌다는데 한전이 언제 없어질 거냐 그랬더니 아주 빨리 없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뭔가 좀 과장도 있겠습니다만 네. 이제는 그 전기를 갖다 이렇게 말하자면 한전이 한 그 전기 에너지 유통사업 아닙니까? 유통사업 할 필요가 없다. 전부 전기를 저장해가지고 필요할 때 꺼내 쓰면 되는데 네. 뭐 그때 실시간으로 그 전기를 갖다 생산해서 수급을 맞추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런 뜻입니다. 그 정도로 그것이 전혀 꿈 같은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 에너지 저장 장치가 만들어진다는 거 한 20년만 하더라도 그래서 만화나 소설에 나오는 얘기가 지금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그렇게 막 바뀌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그 서베이에서 그 뭡니까 관광 산업 그리고 컨텐츠 산업 당연하죠. 부가가치가 현재 지에너지 산업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런 산업 분야가 중심이 되되 에너지의 새로 변화하는 모습을 담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저희가 스마트 에너지 파크도 광주 시내에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 그 조성이 되면 이런 공원도 있구나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냥 나무의 잎사귀가 전부 태양광 패널이고 뭐 이렇게 정말 많은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관광 자원도 되고 그런데 컨텐츠도 들어오고 이렇게 다 융합이 돼서 이 새로운 어떤 부가치와 먹거리와 그다음에 고용을 창출한다면 여기서 에너지 산업 특히 한전이 있을 존재 이유는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만 홍보가 좀 덜 된 게 있다면은 차제 저희 뭐 사업 하나 홍보를 한다면은 11월 2일부터 빛가람 엑스포라는 걸 저 김대중 센터에서 합니다.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 이번에 이번 두 해째인데 굉장히 크게 하는데요. 아마 깜짝 놀라고 재미있는 체험을 많이 할 겁니다. 에너지가 만드는 세계가 이렇게 재밌구나 하는 거 그런 것도 와서 보셔가지고서는 좀 더 에너지에 대한 이런 인식을 새로운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1월 2일 날 빛가람 엑스포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윤 원장님 그 설문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리 광주 전남 여론조사를 봤더니 역시 그 21세기 지향형 산업을 다 답변을 해 주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한 가지만 제가 더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광주 전남은 가장 우리나라에서 넓은 농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도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농토와 바다, 이거는 생명공학과 직결되는 우리가 먹는 것의 99%는 땅 아니면 바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명공학이라는 관점에서 미래 지향 산업으로 광주 전남이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계 1위 농업수출국은 미국입니다. 근데 세계 2위 농업수출국이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이나 중국이나 캐나다, 호주가 아니라 네덜란드거든요. 네덜란드의 넓이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만한 넓이입니다. 원래 네덜란드는 경상남도만한 넓이였는데 바다보다도 낮은 땅을 개간을 해서 경상북도를 만들었고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세계 농업수출 2위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광주 전남은 어찌 본다면 미니 네덜란드라는 컨셉으로 경영을 하면 어떨까? 역시 이 나라는 농업은 과학이다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농업은 농업이 아니라 농업은 과학이다. 그래서 모든 농업이 과학과 접목을 했을 뿐인데 우리나라 농업 수출의 25배,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를 만들어냈거든요. 따라서 네덜란드의 어떤 컨셉을 들여다본다면 예를 든다면 젖소 한 마리가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1년 내내 아무리 먹이를 많이 먹여도 8,000리터 이상 우유를 짜내지를 못하는데 네덜란드하고 이스라엘 젖소는 젖소의 네 다리와 목에다가 센서를 부착을 해서
컴퓨터로 연결을 해놨어요. 무선으로. 컴퓨터가 이 농장에 있는 수천 마리의 조수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얼마 했고 먹이를 얼마 먹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젖을 짜기 몇 시간 전에는 운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운동을 할 경우에는 신호가 갑니다. 발에 붙어있는 그 바이브레이터가 부르르 떨면서 소가 운동 조절을 하게 되거든요. 이처럼 간단한 그 ICT 접목을 통해서 1년에 8,000리터 짜던 거를 똑같은 먹이를 먹였는데 12,000리터를 짜내고 있거든요. 그럼 그 4,000리터의 차이를 뭐라고 불러야 될까? 저는 그걸 4차 산업혁명의 결과다. 또는 뭐 창조경제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여기서 여론조사 결과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도 특히 관광문화 콘텐츠 대단히 중요하고요. 거기에다가 생명공학이란 컨셉을 접목을 한다면은 광주 전남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한전을 중심으로 에너지 밸리 사업에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조사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에너지 신산업의 어떤 근거지를 이곳에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자는 건데요.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에너지 신산업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먹거리가 되기 때문에 꼭 발전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시장 규모도 뭐 앞으로 1경 4천조, 4천조까지 이게 확대된다고 합니다. 정말 뭐 상상이 안 되는 이런 시장 규모죠. 이것을 우리가 빨리 선점을 해야 되겠다는 점이 있고, 또 이 지역에 뭔가 기업들이 들어와서 한전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정말 그 산학협력도 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들어주고 사람도 채용하고 하는 걸 갖다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는 저희 뭐 한전 이야기로 따지면은 한전의 직원들이 처음에 이쪽에 오니까 다 본사를 뛰쳐나가려고 합니다. 그 다시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서 뭔가 자리 잡고, 여기가 참, 여기 있으면은 우리 아이들 교육시키는 데도 좋고, 정주 여건을 만들어줘야겠다 하는 면에서도 뭐 이렇게 조성해보자 한 게 에너지 밸리였고요. 그 밸리가 뭐, 우선 양쪽으로는 뭐 잘 간다고 볼 수가 있죠. 많은 기업들이 실제 협약을 맺었고 한 130개 정도 맺었고 그중에 반 이상이 이미 투자를 실행해서 들어와 있고 잘 간다고 보지만은 또 이런 것은 한순간도 멈추면 안 됩니다. 약간 좀 뭐가 좀 최근에 뭐 하는지 모르겠다 부진하다 하면은 또 그냥 팍 힘이 빠지는 진짜 굉장히 그런 거기 때문에 늘 그 새로운 기업들이 여기 들어와서 더 들어오고 또 자리 잡게끔 뭔가 자꾸 뭔가 새로운 어떤 뭐랄까 유인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으로 와서 잘 자리 잡고 그다음에 생산하는데 무슨 문제점이 없는지 그 인력 공급은 잘 되는지 그런 걸 갖다 잘 저희들이 다지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입니다. 장명 위원장님, 광주남 상대적으로 산업 기반이 취약하지만 이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이 지역의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아주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에너지밸리 개념을 사실상 창조해낸 그 조환익 그 사장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종전에는 이 클러스터라고 하면 특히 제조업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단지를 만들어서 한 그런 개념에 머물렀었는데 지금 에너지 기술, 에너지 신산업 이런 저기들을 클러스터로 만들어가지고 이 에너지 밸리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온 우리 저 바로 주역이 조한익 사장님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우리가 다 지금 최근에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삼성전자가 멕시코나 베트남으로 많이 이전을 하고 또 타이어도 금호 타이어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지금 과거에 많이 못 미치고 아직 이제 기아 자동차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제조업은 좀 부침이 좀 사실은 좀 심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광주 전남 경우에 지금 공통적으로 에너지 신산업이 정부가 지정하는
저 지역 전략 산업으로 좀 이렇게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이 기회를 정말 놓치지 않고 우리의 그 효자 산업으로 만들어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래서 한전이 에너지 밸리를 성공시키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광주시와 시민들이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어떤 그 열정이 있고 대신 또 정부는 이것을 지역 전략 산업으로서 지정하고 나서 이렇게 내버려 둘 게 아니라 정말 해서 낳기만 하고 기르는 데 신경 안 쓰면 안 되고 정부도 확실히 예산 지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에너지 신산업의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갖추도록 이렇게 뒷받침을 해줄 알겠습니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지금 에너지밸리 지원 특별법을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거의 이제 성안이 되었습니다. 조만간 곧 발의를 해서 에너지밸리가 확실히 이 지역의 미래 산업으로 자리 잡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네, 에너지밸리 특별법 꼭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에너지밸리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또 한이 없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중한 분들 모시고 많은 의견을 듣고 싶은데 시간에 제약이 있어서 또 우리 방청객도 많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번에는 방청객 질의응답 순서로 좀 가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그 함께 자리해 주실 방청객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죠. 누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광주에 살고 있는 취업을 앞두고 있는 박은희라고 합니다. 다양한 신산업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 특히 에너지 분야에 집중하는 특별한 이유라든지 또 에너지 산업을 중점으로 추진하는 다른 지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재훈 총장님, 뭐 우리 학생이니까 답변 한번 해주시죠. 학생 질문을 들어보면 한다고는 하는데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네. 지금 일종의 그런 얘기 같아요. 이유는 그렇죠. 우리 이 전남 광주 지역에 산업 기반도 없는데 되겠느냐 하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고 기대는 큰데 좀 막연하다. 이런 아마 그런 생각을 좀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광주 전남 지역에 에너지 신산업을 하겠다 하면은 모두가 좀 공감하는 지향점이 있어야 되고 그 지향점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지만은 구슬을 다 꿰가지고 가는 구체적인 어떤 행동 계획 같은 것들이 이렇게 좀 제시가 돼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질문 한 번 더 받아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이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함으로 에너지 밸리 산업을 역점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해외 시장에 있어서 이제 한국전력이 어떤 에너지 신산업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 나갈지 귀중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질문을 해 주셨네요. 예. 예. 그 한국전력 하면은 그냥 국내에서 전기를 사고 파는 이런 회사로들 많이 생각합니다만은 사실 제가 해외에서 부르는 콜만 다 쫓아다니다 보면은 국내 하루도 못 있습니다. 당장 내일 모레도 터키도 가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란도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면은 과거에 한전의 해외 사업이란 것은 해외에서 발전소를 짓고 거기서 돈을 벌어서 국내에 보내고 이런 것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잘된 것이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랍에미리트의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거죠. 어마어마한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 규모로 한 40조 정도 수입이 되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기서 이제 저희가 방향 전환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나라든지 그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은 에너지 손실률이 3.5%로 이거는 진짜 기적 같은 이런 아주 좋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모든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뭐 하나 발전소 짓는 것보다 기왕이면 전기를 좀 효과적으로 써서 그 CO2 감축도 하고 돈도 좀 적게 들이고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 딱 맞춤형이 한국의 한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는 전기 손실률을 감축해주고 거기서 어떤 우리가 뭔가 그 사업을 갖다 영위하는 방법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갖다 지어주는 방식이라든지 또 그 나라에 가가지고선 아예 전기 시스템 자체를 갖다가 아주 그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다 만들어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가치가 더 높죠.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금 많이 일을 하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소위 캡코 외국 나가면 캡코입니다. 한전이 아니고 캡코 에너지 벨트라고 해서 전 세계를 묶는 그런 에너지 벨트를 구상해서 하나하나 실천하고 있습니다. 약 저희가 현재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게 한 20여 개 국가에 한 40개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앞으로 또 급속도로 많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자신 있게 특히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한테 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한전이나 이 에너지 분야가 앞으로는 글로벌 분야다. 여기서 해서 아유 한전 들어가서 한전이 배지 달고 그다음에 그 수금하고 고장 곧 고쳐지고 그게 여러분들의 미래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 전 진짜 5대양 6대주를 갖다 나가 그 진출해서 정말 우리 에너지의 어떤 새로운 그 산업 분야를 갖다 전 세계에 그 보급하고 여러분들의 글로벌 재능을 떨칠 수 있는 그런 유망한 분야다 하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수경 학생이 취업 준비하고 계시죠? 아, 예. 오늘 한전 사장하고서는 같이 같은 자리에 출연했다고 얘기하십시오. 네. 그러면 좋은 접수 받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제 말로 한전이 글로벌 기업으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또 다각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에너지 벨트를 구축해서 명실상부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해 봅니다. 이제는 좀 그 주제를 바꿔서요. ICT, 즉 정보통신기술과 연계한 지역산업의 경쟁력 분야를 다루겠습니다. 산업구조가 급변하면서 제조업, 특히 중소기업들이 몰락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습니다. 새로운 산업 생태계에서 기존 산업들이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또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 이런 그 화두가 많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사계 전문가이신 윤종록 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산업이 지금 이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이 없는 나라가 국가 경영을 어떻게 하는가 보면은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인간, 휴먼 캐피탈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우리 휴먼 캐피탈, 인적 자원에서 경쟁력이 비교적 있었던 게 손과 발, 소위 노동력이었는데 지금은 노동력 경쟁력은 상실한 지 오래됐거든요. 근데 모든 산업은 아직도 노동력에 의존하는 형태가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브레인. 노동력은 부지런함이 미덕이지만 브레인은 창의적이 되겠죠. 창의적인 브레인을 가지고 이제 모든 산업의 생기를 다시 북돋우는 것. 근데 창의적인 그 브레인이 어떤 수단을 통해서 기능을 발현하느냐 하면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ICT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ICT는 모든 산업의 비타민이다.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너무 많아서 탈인데 비타민 간단한 거 하나가 들어가면 갑자기 눈이 밝아지고 간단한 비타민 D가 들어가면 피부가 아주 고와지고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산업이 이제 거기에 맞는 비타민 처방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비타민 처방을 위한 ICT의 그 역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ICT는 눈에 보이지 않은 거지만은 결국 우리의 창의력과 섞어서 이제 기능을 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오바마가 출범할 때 8년 전에 미국의 실업률이 10%였습니다. 8년 지난 지금 현재 4.7%까지 내려왔거든요. 오바마의 생각은 뭐였느냐? 아까 소프트웨어를 강조를 했듯이 이제 오바마의 생각은 미국 경제는 좋은 이미지네이션을 이노베이션을 바꾸는 거다라는 그 컨셉이거든요. 네. 그때 오바마가 스타트업 아메리카, 창업국가 미국을 선언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의 잘 나가는 CEO 10명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젊은이들의 상상력을 충분하게 후하게 대해주세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구글이나 애플을 똑똑똑 노크하면 문을 활짝 열어주고 100달러에 팔겠다고 그러면 110달러에 사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에 100달러에 아이디어를 팔러 가는데 110달러에 사준다고 하면 소문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전 세계로 소문이 나서 지금 현재 중국이랄지 인도랄지 심지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면 어디로 가느냐. 미국으로 러쉬를 이루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기업 100개 중에서 48개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만든 기업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미국 기업들이 과학기술로 혁신을 만들어냈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ICT가 모든 산업의 접목이 되고 우리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ICT를 통해서 구현한다라고 본다면 대중소 상생 이 부분이 접목이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ICT 하나의 산업이 모든 산업과 융합한다라는 관점에서 이제는 ICT가 모든 산업과 먼저 손을 내밀고 그 산업도 같이 손을 잡음으로 인해서 기존 산업이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를 전부 풀어내는 병원에 가면 환자가 있고 치료하는 의사가 있듯이 기업 경영을 하면서 아파하는 CEO들이 모여드는 공간이 있고 그걸 갖다가 비타민 처방을 하는 ICT 솔루션 하는 그 두 개가 만나는 플랫폼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강조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윤 원장님 ICT는 모든 산업이 비타민이다. 참 네, 와닿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재원 총장님 비타민 처방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전통적인 산업 구조에서 보면 당연히 조립 기업이 있고 또 거기 협력 업체들이 있으면 이게 수직적 계열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완성차 업계가 부품 업체에 대해서 원가를 깎아달라 또 이걸 개발해달라 뭐 이렇게 하니까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생겨나는 게 소위 상생 문제, 대중소기업 상생 문제인데 4차 산업혁명이 진전이 되면은 그러한 수직적 계열 관계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제 보면은 한 기업의 경쟁력은 그 기업 자체의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 안고 있는 부품업체를 포함한 전체의 생태계의 경쟁력이 그 기업의 그 기업군의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가장 잘 표현한 게 미국에서 인더스트리얼 인터넷 컨소시엄이라고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이게 스마트 팩토리, 또 독일에서는 제조업 4.0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조 과정에 인터넷이나 디지털 기술을 충분히 융합시키고 연결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어느 한 기업의 경쟁력이 전체를 좌우할 수는 없다 이렇게 확산이 되기 때문에 대중소기업의 상생 문제는 4차 산업혁명이 완숙될수록 저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풀어질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에너지 산업 얘기는 이제 그만하기로 했지만 에너지 산업도 변화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큰 기업이 네트워크를 장악해 가지고 가스를 공급하고 뭐 석유를 공급하고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났고 소비자가 프로슈머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전기를 생산해서 쓰고 남는 거는 팔기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전력 개발도 분산형으로 해서 가까운 데서 생산해서 거기서 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에너지 산업 자체도 산업 구조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거기에 아이디어 있는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가서 얼마든지 역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 조한익 사장님께서는 특히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관련해서 네. 나름대로 많은 그 네. 배려와 예, 네. 그런 정책을 펴고 계신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과거에 정부에 있을 때도 이런 일을 제가 많이 네. 했고요. 뭐 증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대차가 해외 시장에서 도요타 차하고 경쟁하는 것은 현대 회사와 도요타 회사 간의 경쟁이 아닙니다. 현대가 갖고 있는 생태계와 도요타가 갖고 있는 생태계 간의 경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같이 이 그 생태계를 구성하는 협력기업, 중소기업, 고객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응집력을 갖고 그 시너지를 갖다 만들어야 됩니다. 참 보면 우리 아주 그 역량 있는 중소벤처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브랜드가 없어요. 명성이 없기 때문에 해외 나가면은 해외 진출해야 되는데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만나주지도 않고요. 물론 그 명함이라도 하나 전달하고 싶은데 명함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엘리베이터 피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글로벌 기업 사장이나 CEO가 엘리베이터 탔을 때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뛰어들어가면 뭐 또 어떻게 딴 데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때 명함을 주고 우리 회사에 이런 회사입니다. 할 정도로 참 그분들의 그 어떤 해외에서의 뭔가 살아나가려는 노력은 처절한데 그것을 그 대기업들 뭐 한전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 브랜드로 같이 나가주고 브랜드도 빌려주고 또 그다음에
그 뭔가 네트워크도 만들어 줘야 됩니다. 한전이 여기 에너지 밸리를 만들어서 많은 기업들 초빙하는 게 한전이 여기서 대장 노릇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이 기업들이 같은 기기 또 소프트웨어 뭐 여러 가지 서비스 업체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있어야지 한전이 살고 밖에 나와서 경쟁력이 있고 그 생태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뭐 더 할 수 없이 소중한 거죠. 그 중소기업과 같이 협력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지역 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산업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할 것이냐.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 전남은 어떤 산업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지. 윤정로 원장님, 네. 우리 광주 전남 어떤 산업 분야에 네, 디테일한 내용들은 뭐 패널 여러분들께서 네. 말씀해 주시고 저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나라가 무역 전체 흑자가 500억인데 ICT가 1000억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 30년간 어찌 보면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산업이 우리나라의 그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었다. 그런데 전 세계 시장이 얼마냐? 4조 달러입니다. 4조 달러에서 우리나라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느냐? 약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나 이런 데서 추격해 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향 곡선을 네.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보다 더 큰 산업, 정보통신 산업의 두 배나 되는 8조 달러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산업이 의료 생명 분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들이 의대 약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 세계 8조 달러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게 얼마냐? 0.8%입니다. 이 영역이 앞으로 5%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가 암울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전남, 광주, 전남이 가지고 있는 어드밴티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농업, 수산업, 생명과학이죠. 이 생명과학의 가장 넓은 그 면적들, 해안선, 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와 ICT의 융합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광주, 전남이 하나의 메카로서 성장해야 된다는 어떤 중장기 비전을 한번 여기다 포함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기왕 만들어진 에너지 그 밸리라는 관점에서도 한 가지만 제가 더 보탠다면은 에너지를 얼마나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만드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는 에너지 후방 산업, 에너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후방 산업에서 2차, 3차적으로 파생될 수 있는 산업. 예를 든다면은 물 관리, 바닷물 1톤을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민물로 바꾸는데 끓여서 수증기를 냉각한다면은 100달러 이상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전기를 이용해서 역삼투압이라는 생화학적인 기술을 접목을 했더니 지금 현재는 52센트 정도의 전기료만 부담하면은 바닷물 1톤은 민물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사업이 물 사업과도 연관이 돼 있다. 또 에너지를 만드는데 많은 환경 파괴가 일어나죠. 얼마나 환경을 적게 파괴하면서 에너지를 만드느냐 이것도 중요한 반면에 그 에너지 이왕 만들어진 에너지를 통해서 이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그 파생돼 만들어지는데 그 부산물로 나온 그 환경 공해보다도 더 많은 공해를 해소할 수 있다면은 이것도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그 에너지 밸리 산업의 어떤 그 범위를 에너지 뒷단에 있는 후방 산업까지 넓혀간다면 이것도 큰 산업의 장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방금 그 윤 원장님 얘기하셨습니다만은 특히 농수산업, 해양 이 메카가 전남입니다. 그래서 이미 세계적으로 농업과 ICT를 결합한 스마트팜, 스마트 농업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도 이미 그 분야에 진출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예, 그 참. 그 빛가람 혁신도시에 이전에 해온 그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 구성을 누가 했는지 참 아주 기가 막히게 한 것 같아요. 에너지 관련 기관들이 있고 그다음에 컨텐츠가 있고 그다음에 농업진흥 기관들이 있습니다. 농업진흥공사라든지 농산물유통공사라든지 농경제연구원도 있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거기서 융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에이스팜이라고 전라남도와 또 우리 한전 간에 앞으로는 그 진짜 친환경 그 신재생 에너지 온실을 만들어 보자. 그 농업 경영을 해 보자 해서
태양광이라든지 지열이라든지 뭐 히트펌프 여기다 전기 저장 장치까지 이제 포함을 시켜서 언제든지 아주 적절한 그 온도와 그 햇빛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아주 그 농산물이 아주 고급 농산물이 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번에 여기서 성공을 하게 된다면 이제 좀 더 전국적으로 보급시킬 생각이고요. 아마 앞으로도 굉장히 무궁무진을 할 거라고 봅니다. 농업과 에너지의 어떤 교류, 접합 이런 분야는 앞으로 굉장히 개척해 나가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아주 고무적인 얘기로 들립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안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대안으로 특히 스마트 농업이 더 주목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원 총장님, 뭐 그 부분 생각해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광주 전남 지역이 이제 농업을 또 네. 특히 수산업도 같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생명공학과 관련된 계획도 한번 좀 저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에 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이쪽에 대규모 산업단지랄지 이 빽빽이 아직 들어서지는 않고 그래서 오히려 헬스랄지 실버 산업이랄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은 이쪽 쪽이 훨씬 많지 않겠느냐. 그런데 네, 네. 저출산 고령화인데 고령화 실버 세대가 늘어갈수록 가장 관심 있는 게 생명 연장의 꿈이고 그것에 관련된 산업 발전에 따라서는 당연히 지갑을 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광주 전남 지역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줄 필요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고. 해양 자원은 갯벌리 얘기 우리 아까 윤 원장님도 하셨는데 풍력 발전도 해양 풍력 발전 이것도 굉장히 많이 좀 주목을 해주는 아직은 지금 육상 풍력이 대세입니다만은 우리나라 육상 풍력은 거의 뭐 다 찼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해양에 코스트가 좀 더 들어가지만 나중에 해양 풍력 발전도 전남 지역은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이렇게 봐주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바이오 산업, 해양 산업, 또 농수산 이런 쪽에 이 무궁무진한 우리의 잠재력과 친환경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우리 지역입니다. 준비된 미래 신산업을 열다 이 주제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방청객들의 질문을 좀 더 받아보겠습니다. 마이크 어떤 분 갖고 계십니까? 미래 산업에서는 창의력과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취업을 꿈꾸고 있는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 이 청년들이 좀 많아지고 또 청년이 돌아오는 광주 전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질문은 또 우리 조한익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꿈을 버리지 말고요. 네. 지금 우리들이 굉장히 장밋빛 그 미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은 그게 빨리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꿈을 잃지 말고 그다음에 항상 글로벌하는 이런 생각과 감각을 갖고요. 그리고 자기 분야를 갖다 정지를 많이 하십시오. 특히 저는 그 대학 같은 데서 강연을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대학 때 그 자기 전공 분야만 열심히 파는 사람들은 그 참 한계가 있다. 대학 때 뭘 그렇게 많이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부전공을 해라. 또 그냥 이것저것 많은 지식을 갖다가 많이 그 습득을 하고, 자기 전공 분야와 관계없는 이런 책도 좀 많이 보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 어떤 융복합적 그 지식의 프레임을 만들었을 경우에 그것은 꼭 쓰임새가 있습니다. 윤여롱 원장님. 네. 그거 좀 팁을 좀 더 주시죠. 네, 저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자원이 없는 나라, 그렇지만은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정말 자원이 없는 나라지만은 이 나라가 어떻게 잘 살게 됐을까? 이 나라 인구는 800만 정도 됩니다. 그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이 또 한 700만에서 합하면 1500만 명이거든요. 근데 노벨상의 22%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을 둘 필요가 있겠다. 봤더니 이 나라 아이들과 우리의 차이는 뭔가. 우리가 이스라엘 유대인들보다도 IQ가 2가 높습니다.
총알로 따진다면 2mm 더 굵은 총알이에요. 그런데 총알은 왜 만들어졌습니까? 총알은 명중하든 안 하든 반드시 폭발을 해야 됩니다. 총알이 폭발하지 않으면 100g짜리 쇳덩어리로 녹슬어갈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아이들은 타겟이 나타나면 주저함 없이 방아쇠를 당겼어요. 아무리 좋은 총과 총알이 있다 하더라도 방아쇠 당기지 않으면 폭발하지 않지 않습니까? 겁없이 방아쇠를 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더라. 우리는 더 굵은 총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사를 했을 때 훨씬 더 파워풀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패턴이 창조경제다 또는 4차 산업혁명이다, 상상력을 격려하자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본다면 역시 겁없이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는 교육, 그런 문화, 막 이런 것들이 시급한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 IQ가 우리가 2가 더 높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는 세계 5위권 안에 항상 들어와 있고요. 예. 유대인들은 20위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더 좋은 총알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더 좋은 총알입니다. 자부심 가져도 좋겠습니다. 질문 한 번 더 받겠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광주전남 ICT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주라고 합니다.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먹고 살기가 하루하루 어려운 기업들이 우리가 오늘 논의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제약된 돈, 인력 이것을 투자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에서는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돈을, 내 인력을 투자하겠다 하고 관심을 표명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좋은 팁을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 사장님 그럼 먼저 답변해 주시죠. 우선 적은 자본이라도 일단 투자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를 안 하고서는 뭔가 그 새로운 어떤 소득을, 그 어떤 새로운 산물을 기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난 어렵다고 보고요. 투자를 하시면은 투자에 관련된 하실 수 있게끔 하는 그 장치들은 참 많습니다. 당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펀드도 그렇고 특히 지역을 위한 펀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개발을 해서 뭔가 최초의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잘 이제 앞으로 그 성공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 장치가 많기 때문에 너무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다 보면 영원히 못합니다. 아까 어떤 분이 그랬던가요? 우수한 다른 나라는 우수한 사람들이 전부 창업을 한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부 취업을 하려고 한다. 그것부터 보면 어떤 혁신 인자가 안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젊은 분들은 창업을 하십시오. 창업을 해서 창업을 하다가 그 큰 돈 안 들이고 자기 부모한테 돈 좀 받아서 하다가 진짜 100이 하나 안 됐다 하더라도 그거는 굉장한 큰 레슨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얼마든지 다 재창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자기만의 어떤 생각을 꾸부려시키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제가 와서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을 많이 뵙니다. 뵈면은 대부분 이제 건설업이라든지 유통업 분야에 많이들 종사하시는 것 같아요. 좀 과감하게 에너지 분야 한번 투자 전환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 빛가람 혁신도시를 한번 찾으셔가지고서는 거기서 여기저기 이런저런 기관을 다니면서 각종 안내 자료라든지 그 컨설팅 해줄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한번 많이 한번 말하자면 탐방을 하십시오. 그러다가 문득 자기한테 스치는 거 있으면 그럴 땐 과감하게 한번 그 행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방청객들의 질문과 네 분 패널 답변까지 쭉 들어봤습니다. 장시간 함께한 토론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원 위원님부터서 말씀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정치인이고 이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의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데 직접적인 좀 도움을 드리기에 참 적합한 위치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국회에 기대하는 것은 법적 뒷받침, 예산 뒷받침, 또 우리가 더 추가한다면 각 지역들이
좀 중점 육성하고 싶은 산업이 있을 때 이게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이런 적일 텐데요. 특히 에너지밸리의 성공과 관련된 에너지밸리 지원특별법, 이제 법 명칭은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을 제정하는 것, 또 그리고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산업이나 에너지밸리나 다 사실은 새로이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실용화되고 완전히 이제 상업적 그 이렇게 운전까지 가기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행정 절차나 이런 걸 거쳐야 합니다. 바로 이런 것을 간소화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규제 프리존 법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전하 김동철 의원이 그 공동 발의에 참여를 했는데요. 근데 이건 제가 이 자리에 없는 타당을 이야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규제 프리존 법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 이제 의료 관련 내용 때문에 그런데 그 내용은 별도로 국회에서 하더라도 규제 프리존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우리 에너지밸리라거나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육성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아까 정부와 지자체와 주민들이 한 박자가 되었다시피 이게 우리 지역에 조금 일종의 외부에서 바라볼 때 좀 반기업적인 정서가 다른 지역보다 강하지 않느냐 하는 인식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인식을 우리가 불식시키고 해야만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미래에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산업 육성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한 회사님,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예, 우리 모두가 여기서 간절히 바라고 희망을 하면은, 못 이루어질 것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표현을 제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무서운 동시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전이 여기에 내려왔고, 또 내려올 때를 마침 이제는 투자 여력이 생기고, 뭔가 여기서 기여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또, 여러 가지 능력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때마침 그 세계의 기후변화에 관한 그 국가 간의 어떤 새로운 결의가 이루어지면서 에너지의 어떤 새로운 방향을 제시를 했고, 그것은 우리 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택이 아니고 가야 되고, 그것을 또 굉장히 큰 그 시장이 될 수 있는 분야라는 점. 그리고 이 광주 전남 지역도 이제는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새로운 결의라든지 이런 그 추세가 자리 잡았다는 거, 이렇게 다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나는 굉장히 의미 있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데 맞춰서 벌써 한전이 온 지 겁 한 2년이 되는데, 일부는 아까 그 조사에도 나왔지만은 크게 기여가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좀 지켜봐 주시고, 어떻게든지 그 한전이 이 지역에서 뭔가 상생의 그 고리를 푸는 그런 노력을 갖다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믿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역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훈 총장님 간략히 마무리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장 위원장님 어깨가 좀 무거우시죠. 왜냐하면 토론은 토론이지만 법과 예산 또 이런 리소스를 좀 하는데 상당히 좀 많은 역할을 더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숙명적으로 제가 지고 가야 할 짐입니다. 그리고 조사장님 오셔가지고 너무 역할을 이렇게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릇은 만들지만 채우는 거는 우리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여기에 새로운 산업을 할 수 있는 세 가지 인프라입니다. 하나, 기술 인프라, 인력 인프라, 그다음에 투자 인프라. 이게 정말 갖춰져 가느냐.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반기업 정서 이런 거 가지고 인프라 세계가 갖춰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우리가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바닥부터 좀 다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윤종로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주제가 준비된 미래 그리고 신산업을 열다라는 주제이지 않습니까? 여기 새로운 산업을 열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간다라는 것,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한두 개의 문제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가 속도를 냅니다. A라는 자동차는 시속 30km로 달리고 있고 B는 시속 13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의 속도를 결정하는 게 뭘까요? 첫째, 엔진이 튼튼해야 되겠죠. 엔진만 튼튼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차체가 가벼워야 됩니다. 트렁크에 엄청나게 무거운 물건이 실려 있다면 속도 안 나죠. 이 두 개를 만족했다 하더라도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 있으면 또 속도가 안 나죠. 이 세 개를 만족했다 하더라도 로드 컨디션이 엉망이다. 속도 안 납니다. 이 네 개를 만족했다 하더라도 신호 체계가 물 흐르듯 연결되지 않으면 또 속도가 안 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다섯 가지 합이 이 자동차의 속도가 아니라 이 다섯 가지 곱이 이 자동차의 속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가 제로가 되면 나머지 네 개가 1이라 하더라도 이 자동차의 속도는 제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포함해서 앞으로 새로운 산업의 장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거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광주 전남이 가지고 있는 어드밴티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기존의 시스템이나 제도나 그다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R&D 파워 이런 것들이 엔진이나 또는 타이어 압력 또는 로드 컨디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하모니를 이루었을 때 미래의 신산업이 우리가 상상했던 신산업이 빨리 현실로 바꿔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전체적인 다섯 가지 정도의 우리가 어떤 패러다임을 바꾼다면 뭐가 될까? 그래서 그 전체를 소프트 파워라는 관점에서 한번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자동차에 비유해 주시니까 아주 실감나게 느껴지는데요. 네. 오늘 저희 한정된 시간에 소중한 분들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주 연속 특집 토론 그 두 번째 순서로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광주와 전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서 앞으로 발전 방향을 가지고 진지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광주 목포 여수 MBC 그리고 광전남연구원이 함께 마련한 특집 토론 천년의 전라도 미래를 품다. 2부 준비된 미래 신산업을 열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함께 만드는 광주형 일자리 이 주제로 찾아가게 됩니다. 청년 실업과 고용 절벽에 직면한 이 시대에 지역의 새로운 희망이 일자리 창출을 만드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네 분의 패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